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펫사업, 또 반려동물이 이렇게 해시태그로 올라와 있습니다. 소위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반려동물 시장의 고성장세가 지속되자 유통업계에서는 펫푸드와 용품 관련 사업 확장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은 25.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가구의 4분의 1 정도인 건데요. 올해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무려 4조 5천억 원대를 넘어설 전망이고요. 2027년에는 6조 원대를 돌파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펫사업 커져가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요즘 진짜 그 반려동물 천만 시대, 천만이 이제 넘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뭐 요즘 방송에서도 이 펫 관련, 무슨 반려동물 관련, 반려묘 관련, 반려견 관련 이런 방송들도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또 길을 가다 보면 동물병원과 뭐 반려동물을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독립 리서치 최초로 산업 보고서를 발간하셨습니다. 독립 리서치의 최강자 밸류파인더 이층원 대표와 이 글로벌 국내 펫 산업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색적입니다. 펫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 리포트를 작성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사실 좀 뭔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조선, 화학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증권사에 이 업에 20, 30년 계신 분들이 다 하실 거고. 너무 많죠. 네. 근데 증권사에서도 시장 규모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네네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과 함께 최근에 또 반려동물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제 보험뿐만이 아니라 뭐 부가가치세를 이제 병원을 뭐 면제를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 시점에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한 2021년도에 건 있었는데 최근까지 또 가파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뭐 업계에 처음으로 이렇게 뭐 하락 보고서 AS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처음으로 산업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좋습니다. 배로 나왔습니다. 네. 아, 저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좀 자꾸 새로운 거를 좀 알려드리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좀 알아보죠. 그러니까 반려 시장에 대한 이 시장이 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글로벌 펫케어 산업이 2017년도에 210조 원. 210조 원이요. 근데 2027년도에는 430조 원까지 두 배 이상. 두 배 이상 늘어났고. 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뭐 국내 그 일단 전체적으로 펫 시장에 관련해서는 가장 큰 시장은 당연히 뭐 사람이랑 똑같이 푸드입니다. 그렇죠. 네, 펫푸드 시장이 있고 그 외에 펫테크. 아까 이제 뭐 지나가는 길에 뭐 병원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펫 헬스케어. 그리고 펫 보험까지 굉장히 지금 다채로운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냐 안 하냐를 볼 때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P하고 Q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P가 올라가면 Q가 내려간다 그러고 P가 내려가면 Q가 증가한다 하는데 구조적 성장이라 하면 P와 Q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산업. 그게 바로 펫 산업이거든요. P라는 거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높아질 거고. 네, 프라이스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많은 가구가 이런 고양이랑 키우다 보니까 또 수가 또 늘어납니다. 네. Q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P와 Q가 동시에 성장을 하고 있고 이따가 흥미로운 자료들을 더 말씀을 드릴 건데 P에 그러면은
성장 동인이 뭐가 있을까?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처럼 국민총소득, GNI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겠죠. 그러네요. 좀 이제 예전 분들은 그냥 강아지 고양이한테 아무거나 사람이 먹다 남긴 거 주면 되지 않냐. 닭뼈만 주지만 안 그랬잖아요. 먹다 남은 거 주고 저녁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없고 이제 이렇게 소득 증가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또 발전을 하고요. 네네. 뭐 이제 펫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 하지만 펫과 관련된 물가 상승은 펫플레이션이라고 하는군요. 펫플레이션도 있고 프리미엄 시장 수요도 증가할 거고 이 사람도 고령화가 되지만 네네. 반려동물도 노령화가 되거든요. 거기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1인 가구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것도 인구는 줄어들지만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더 늘어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P와 Q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펫 산업인데 그러네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관련주가 없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발빠른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지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리 알아놔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산업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펫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뭐 강아지를 바라보든 뭐 고양이를 바라보든 그냥 바라보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막 SNS 막 인스타 상에서도 그냥 숏으로 그 강아지 영상이나 무슨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네. 말이죠. 근데 이게 산업으로 구분 지어 보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펫푸드 시장만의 또 특징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펫푸드 시장만의 주는 뭔가가 좀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람 음식료 가격보다 더 판가 거야? 인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 단가 인상을 좀 쉽게 네. 할 수 있다. 우리가 뭐 5월 지금 이제 6월 CPI도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미국이.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충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7.7% 올랐습니다. 음식료가. 네네. 근데 펫과 관련된 음식료가 14% 넘게 올랐어요. 사람 먹는 것보다 더 오히려. 많이 물가가 올랐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피부로 느끼기에 좀 약간 좀 명확한 그 가격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제는 기준을 내릴 만한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가격은 얼마였다가 얼마로 올라갔다 뭐 이런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제 펫과 관련된 푸드를 판매를 할 때 네. 이게 정말 좋은 거다라고 하면은 이게 반려 이제 키우신 분 네. 입장에서 그리고 이거를 그리고 잘 안 바꿔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또 종마다 다르고 고양이도 종마다 다르고 또 그거를 먹는 계속해서 먹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거 비싸졌으니까 좀 싼 걸로 바꿀까라고 만약에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혹시 내 고양이, 내 강아지가 이걸로 통해서 안 맞을 수도 있고 알러지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먹던 거를 더 먹이고 그래서 최근에 곡물 가격이 뭐 상승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람 음식료 우리는 라면 몇 프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많이 올리자 하지만 네. 강아지 고양이 사료는 그것보다 올려도 별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프리미엄 펫 사료 시장이 좀 점점 더 커지고 네. 있다라고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펫푸드가 이렇게 시장에서 판가 인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글로벌적으로 이제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글로벌 펫케어 시장에서 강아지 사료가 이제 43%, 고양이 네네. 사료가 26%인데 아, 고양이 사료도 생각보다 엄청 네. 높은 비율이네요. 근데 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의 성장률이 강아지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주변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또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네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보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뭐 그렇게 키우시는 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관리하기가 아무래도 강아지보다 네. 강아지는 계속 산책 시켜줘도 같이 다녀야 되지만. 고양이는 혼자 키우는 사람이 뭐 이렇게 반려묘로 키우기 너무 좋다. 네. 뭐 약간 집사라는 그쵸. 용어를 쓸 정도로. 네. 그래서 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네. 미국은 가구의 약 66%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 아직은 국가별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더 증가를 할 거고, 뒤에서도 이제 뭐 종목을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우리나라 펫푸드 시장은 사실 자동차도 수입차가 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외국에서 들어온 네, 우리나라의 사료의 70%는 또 글로벌 회사들이 또 차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펫푸드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좀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 네네. 이것도 이제 미국 세대별 펫 소유 비중을 보면은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이쪽이 좀 더 젊은 층이겠죠. 이 Z 세대고 이게 Y 세대인데 거의
MZ세대라고 대충 표현을 하면은 네네. 50%가 미국에서는 올해 펫 소유를 할 것이다. 그러네요. 네. 라고 지금 이제 서베이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혼자 살기 너무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펫 시장이 점점 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대가족이 살다가 핵가족화되고 핵가족에서도 또 세대주가 계속 또 분리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펫 시장은 외로움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 되어버려서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들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반응이 나왔던 게 영국 시장이었는데 영국에서 몇십 년 동안 10%가 증가했다 치면은 이번에는 2년 동안 그 10%가 증가를 했어요. 네네. 그만큼 재택근무를 하면서 인간이 또 혼자 있거나 이런 외로움을 달래는 대상으로 이제 반려동물을 선택했다라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펫 상품이 뭐 요즘 보험에다가 뭐 전자제품도 요즘 뭐 공기청정기가 무슨 뭐 반려견 반려 묘용 전자제품이 나오고 있고 뭐 사료도 이제 시간마다 떨어지고 막 이런 시장들 네. 계속해서 지금 옮겨붙고 있는 것 같고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시장들이 계속 좀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크게 펫 푸드, 펫 테크, 펫 헬스케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말씀해 주신 게 바로 펫 테크입니다. 아, 펫 테크입니까? 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펫테크 회사만 보면은 일단 네. 상장돼 있는 회사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통신 3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통신 3사가 이제 그런 것들 서비스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투자를 많이 시리즈 단에서 투자를 많이 유치한 비상장 회사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상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장해 있지 않고 고양이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그 흙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딱딱 이렇게 갈아주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 그게 막 130만 원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네. 비싼데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또 강아지들 놀아주기 힘들 수 있잖아요. 아 힘들죠. 네, 그러면은 네, 여기에 이제 공 같은 걸 집어넣으면은 랜덤으로 얘가 맞아요. 장난감이 있어요. 네. 그런 장난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네. 펫 유치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찾아오고 네.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에서 좀 웃기지만 강아지들은 뭐 유치원에서 놀고 또 유치원에서 이렇게 집으로 귀가하고 사회성, 뭐 그런 상품도 네. 있더라고요. 또 우리 강아지를 또 사회성 길러야 된다고 네. 이제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그 사람과 연관해서 이 시장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상장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큰치는 않다. 펫테크는 없습니다. 네. 네. 대부분 이제 대기업에서 하는 뭐 홈CCTV 정도가 펫 사업이라고 하는 그 통신회사에서 하는 네. 홈CCTV 정도가 펫 사업에 하나 뭐 추가되어 있는 연동해가지고 무슨 맞춰서 사료가 나오고 맞아요. 이제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다거나 네. 뭐 이런 모습들이 아마 그 펫테크의 일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그 이제 펫 푸드 업체들 네네. 그리고 이게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음식료 회사들 네네. 특히 이제 대상 그룹에서는 대상 펫라이프 이제 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고 네. 뭐 이제 동원 F&B나 이런 회사에도 하나의 사업부 단으로 이제 펫과 관련된 반려동물 사업을 영위하는 데가 있어서 뭔가 직접적인 투자는 참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니 뭐 대충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아까 그 준비한 이제 프리미엄 뭐 네네.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에서도 강아지 반려동물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아 요즘 명품 회사에서도 반려동물 네. 제품이 나오고 네. 있습니까? 아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어 누굽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아 베컴입니까? 이 키우는 강아지 루이비통 네. 담요가 700만 원. 때. 왜요? 아니 저건 사람 담요 그냥 강아지 덮어준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강아지용 담요로 나온 겁니까? 그 옆에는 아. 이제 펫 침대. 예. 네. 아. 1,200만 원. 그러니까 펫이 이용하는 침대, 소파 약간 이런 경우인데 이게 가격이 구찌에서 나왔는데 1,200만 원이군요. 네. 예. 그리고 이걸 루이비통 이게 목줄. 목줄이군요. 근데 40만 원. 예. 아니 목줄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목줄은 이해가 돼요. 예. 이제 밥통이 150만 원. 그러니까 에르메스에서 나온 밥통이 150만 원대라고 지금 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검은 글씨를 확대하면 에르메스라고 써 있거든요. 네. 이게 에르메스 그 강아지 밥통인데 지금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 있네요. 에르메스라고. 예. 이거는 동대문 가면 그냥 사가지고 그냥 글씨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뭔가 좀
뭔가 있겠죠. 명품이라는 거에 네. 뭐 좀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뭐 핸드메이드로 만들고 뭐 이런 예, 제품들이 있겠죠. 그래서 네. 제가 이 저희가 이게 제가 보여드린 건 좀 일부긴 한데 저희가 네. 이 산업 페이지만 75페이지로 작성을 했는데 네.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정말 글로벌리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약간 비속어 쓸 때 강아지 얘기를 좀 많이 넣어서 맞아요, 쓰는데. 맞아요. 그렇게 쓸 때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네. 사람과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좀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보다 잘 사는 강아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심지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강아지에게 뭐 재산 증여도 하고 그 법적으로도 네. 뭐 인정이 되고 뭐 그런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흥미로운 페테크 지금 사업 제 회사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네. 사람은 이제 지문이 있잖아요. 네네. 강아지는 이제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아 코에 뭐가 좀 이제 강아지마다 다른 인식을 할 수 있는 다 다른 아, 그런 그래요. 거를 이제 약간 테크를 결합해가지고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네. 아마 2, 3년 뒤에는 뭔가 신규 상장하는 회사 중에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아직은 상장돼 있는 게 없지만 이제 펫푸드 업체들 이제 뭐 대형주나 아니면은 정말 중소형주 프리미엄 펫푸드를 영위하는 이런 회사들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종목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저도 이렇게 막상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추이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 네네. 그 회사는 그러니까 거의 온전히 펫에서만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OSP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600억 원대긴 한데 네네. 제가 그 회사에 KTX를 타고 논산 공장에 갔다 오고 부산 공장에 비행기 타고 직접 공장에 갔다 왔는데 프리미엄 펫푸드 사료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내 펫푸드 시장은 성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2027년도에 6조 원인데 거기에 네네. 제가 지금 4조 원이라 치면 70%가 해외 명품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찾고 찾은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OSP였었고 아, 그렇군요. 그 회사는 올해 미국이랑 중국 쪽으로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는 물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들어가셔도 저는 이제 왜냐하면 좀 낮은 종목들은 특히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네네. 좀 이런저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펫푸드 회사를 찾을 때에는 어차피 대기업들은 사업부에 하나를 쓰기 때문에 온전히 투자했다라고 하기 어렵고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런 펫푸드 프리미엄 업체 같은 회사는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네. 대기업이나 이런 쪽도 곧 이렇게 시장이 커진다면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펫보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펫보험이 지금 우리나라 보험사가 침투율이 0.1%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군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강아지를 이제 약간 이런 재물? 이렇게 해서 손해보험사밖에 맞아요, 못했는데 맞아요. 이제는 네. 생명보험사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삼성생명이 자회사에 이제 그걸 설립해서 진출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시장 규모는 네. 대기업도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법적으로는 아직 강아지는 그냥 개인 소유의 자산으로 좀 법으로 명시가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계속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시세가 바뀌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서도 듣도 보지 못한 새로운 투자 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뭐 이런 걸 좀 얻어가는 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 새로운 산업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다음 길목은 어디인지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을 같이 한번 계속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킹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하루 쉬겠네요. 내일 휴장이고 내일 모레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